아우투스 잉글리시 2021학년도 수특 독해연습 지구핵 시리즈 5강의 10번 지문 언어 이전 시대의 공감적 능력 변형 포인트 어휘 빈칸 순서 마지막에 정리합니다. 변형 포인트만 원하시는 분은 맨 마지막으로 건너뛰어 주십시오. Until very recently, 상당히 최근까지 human beings lived in kin bands of usually no more than 20 people. 인류는 살았습니다. kin band, 친족 집단, 친족 집단에서 살았어요. usually, 보통 20명보다 더 많지 않은. 일부러 제가 어색했습니다. 20명 미만, 이 정도로 하지 않고 20명보다 많은 것 아님. 20명보다 20명이 포함되는지 이한지 미만인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20명보다 많지는 않아요. 자, 20명 미만입니다. 20명 미만의 친족 집단에서 살았습니다. 소규모란 얘기예요. loosely associated into tribes. 종족에 느슨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tribes of perhaps a few hundred. 몇백 명을 이루는 종족에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으면서요. open to nature and each other. 서로의 자연에 열려있고 그 다음에 each other 서로간 20명 아까 그 서로간에 열려있으면서 열려있어서 they know they knew each other 그들은 사람들이죠 human beings 인류는 서로에 대해서 잘 알았어요 그 20명 미만의 사람들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다 more intimately 더 많이 친밀하게 more intimately knew intimately intimately가 new를 꾸며주는 겁니다. 친밀하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까 associated는 연결되면서, 연결된 사람들, 연결되면서 여기는 그냥 분사 구문으로 보시는 게 좋고요. human beings하고 연결시키는 게 좋고. 그 다음에 then we can imagine today. 오늘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가깝게, 친밀하게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Speech may have been superfluous. 스피치가 불필요했었을 거예요. May have been. 과거입니다. May 다음에 have pp 나오니까 불필요했었을 거예요. As it often is between lovers. 그것이 스피치 가리키는 겁니다. Often is superfluous. 종종 불필요한 것처럼 누구 사이에? Between lovers.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눈빛으로 말해요. 이거죠. 또는 between mother and baby. 엄마와 아기 사이에 스피치가 불필요한 것처럼. 엄마와 아기 사이는 조금 애매한데요. 눈빛으로 말하는 건가요? 아기가 말을 못하지 않나요? 아, 그냥 웅얼웅얼거리면 엄마가 알아들으니까. 하지만 상대방, 아기는 엄마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듣는데요. 어쨌든 When we know someone that well, 우리가 누군가를 그렇게 잘할 때, that well, 부사를 꾸며주는 that이니까 역시 부사입니다. 그렇게 잘 알 때, we know without asking, 묻지 않고, we know 다음에 뒤로 이어지는 겁니다. What they are thinking and feeling, 그들이 생각하는 것, 느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관계대명사 와시겠죠? thinking 다음에 feeling 다음에 뒤에 목적어가 없죠. All the more in pre-linguistic times. 언어 이전의 시대에는 모든 것이 the more, 더 그랬어요. 더 그랬다는 얘기죠. 더 말 안 해도 당연히 언어가 없는데요. 그전에는 언어가 있어도 말이 필요 없는데 언어가 있기 전에는 당연히 더 말할 필요도 없이 말 안 해도 아는 거죠. When our empathetic faculties 여기 공감적 능력입니다. 여기 언어 이전 시대 나오고 여기 our empathetic faculties 우리의 공감 능력이 were yet unclouded 구름 가려졌을 때 관계 부사로 해석해도 되겠네요. 여기 아까 times를 가리키는 when 그럼 이때에는 우리의 공감 능력이 were yet 아직 unclouded 구름에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뭐에 의해서 방해되지 혼란스러워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By the media tree 중재하는 apparatus 기관
언어라는 중재기구. 언어를 통해서 이제 개인 간의 말이, 의사,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거 이런 게 이제 중재되죠. 그런 의미의 중재기구. 언어라는 기구. 여기 사실 apparatus와 faculties, 여기서 능력과 기구, 뭐 거의 비슷한 의미로 쓰인 겁니다. 공감하는 능력 대신에 이제 뭐가 대신했다고요? 이제 language가 이제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됐으니까요. 그럼 language가 생기면서 공감하는 능력은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졌겠죠. 그다음에 spending some time alone with a person or group, small group in silence and observe. 자, 여기까지는 읽은 이유는 여기에 걸린 겁니다. and 뒤에 나오는 observe가 나왔기 때문에 앞에 동사가 나왔어야 돼요. 그럼 observe 앞에 동사가 찾아보면 동사가 나올 만한 자리는 이 자리밖에 없죠. spend 시간을 쓰세요. 혼자 사람 어떤 사람 또는 약간의 small group과 함께 조용히 침묵해서 시간을 보내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침묵의 시간을 보낼 땐 어떤 사람이나 그 사람들을 관찰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겠죠. Observe 보내면서 혼자 시간을 보내면서 다른 사람들과 조용히 관찰하세요. Whether after just a few days or even hours, 몇 시간이라도 아니면 며칠이라도 후에 whether you feel more intimately connected with them, 더 친밀하게 연관되었는지 그들과 a person or small group과 그들과 더 친밀하게 연관되었다고 느끼는지 whether. Then, if you'd been talking, 얘기할 때보다, 아까 여기서 then 비교된 거는 silence와 talking이 비교된 거겠죠. The empathy and intuitive understanding of others. 공감 능력이죠, empathy. 그 다음에 직관적 이해력. 다른 사람들에 대한 공감 능력. 그 다음에 직관적 이해력. That develops. S가 있다는 얘기는 이걸 그냥 한꺼번에 취급한 겁니다. The empathy and intuitive understanding of others. 여기를 그냥 한 덩어리 취급한 거예요. 핵심은 empathy and intuitive understanding이죠. 간혹 이렇게 A and B인데 이거를 하나로 단수로 취급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Develops. 개발된다. In such circumstances. 그러한 환경에서, 침묵의 환경에서요. 그러한 환경에서 공감 능력과 타인에 대한 직관적인 이해력이 발달된, 그런 환경에서 발달되는 이런 공감 능력은 is amazing. 놀랍습니다. 여기도 is로 받았죠. 여기 받은 것처럼 empathy and intuitive understanding. 주어는 이건데 is로 받았습니다. amazing. 놀랍습니다. 어법이 가장 좋은 문제인데, 아까 지문을 해석하면서 하나하나, 아까 분사 구문으로 해석했고요. 여기는 부사. 니유를 꾸며주는 부사, 관계대명사 what, 그 다음에 명령문, 그 다음에 여기는 다음에 5번, 아하 여기 있네요. 분사 이게 능동분사, 이게 가장 좋은 문제인데 확인했으니까요. 어휘는 익혀두고 가십시오. 문제라기보다는 공감하는. 그 다음에 이거는 능력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기구입니다. 중재기구. 그 다음에 unclouded 이런 어휘 한번. clouded 구름에 가려지다, 구름에 가려지지 않았다. 그럼 아직 empathetic faculty 능력이 있는 시대란 얘기입니다. 어느 시대예요? pre-linguistic times 언어 이전 시대예요. 그 다음에 empathy 직관적인 intuitive 직관적입니다. 빈칸은 그래서 아까 이 부분이 핵심 부분이기 때문에 이때 pre-linguistic 시대에는 이런 특성을 가지겠죠. 언어가 공감 능력을 떨어뜨리게, clouded, 가려지게 한다는 얘기죠. 순서는 명백한 뭐 힌트는 없지만 구성을 한다면 이 순서대로 나올 것 같습니다. 내신 대비해서는 한 번쯤 살펴보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10번 지문을 마무리하면서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